이건 중학교 2학년 천재 이재영 제 7과 A Life Full of Fun. 응? Life Full of Fun인데 이 life 여기서 사실은 that is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빠져 있죠. 항상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비동사는 함께 생략 가능이야. 생략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is full of, be full of은 무슨 물음이야? 몸으로 가득 차 있다. be full of는 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뭐야? 재미로 가득 찬 인생. 뭐 인생은 재미로 가득 차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치? 자, did you laugh? 자, 과거 동사죠. 과거로 질문합니다. 웃었냐? When you 뭐뭐 할 때 우리가 when이라는 단어는 의문 부사가 될 때는 언제라는 의미죠. 언제 뭐뭐 했냐? 하지만 이게 접속사, 종속 접속사로 쓸 때는 뭐뭐 할 때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네, 종속 접속사로 써있기 때문에 뭐뭐 할 때죠. 여러분이 그 만화 above는 아마도 이 위에 만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컷 만화든 어쨌든 이렇게 만화가 있었을 것 같고 교과서는 이 above는 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글 위에 있는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웃었습니까? If so, 뜻은 만일 그렇다면. 또는 만일 그랬다면. 만일 뭐 했다면? If you laughed, 웃었다면. 이거죠. 만일 여러분이 웃었다면 The cartoonist. 카툰은 만화야. 여기다가 IST를 붙여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카툰이스트는 만화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만화가는 successful, 성공했습니다. cartoonist. 만화가들은 are the people. 이게 사람 선행사지. 사람들이다. 주견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면 만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who make cartoons는 앞에 있는 the people을 꾸며준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야? 만화가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지. 만화가는 누구냐? 사람들이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만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만화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다. 자, 원래 이 두 문장을 다 같이 하면 이 좀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하게 보자. cartoonists are the people이 원래 한 문장이었을 거고 그리고 they make cartoons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었을 거야. 항상 관계대명사는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된 존재를 따져봐야 돼. 이 둘은 같은 존재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예, 선행사 삼는 거. 왜 선행사냐면 주절의 같은 존재. 즉 꾸밈을 받을 존재인 거예요. 얘를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카툰니스트는 누구다? 땡땡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the people 하고 얘 같지. 그리고 얘를 비워둬야 돼. 얘 대신에 뭐 써야 돼? who를 써야 돼. 왜 who를 써야 되냐면 자 절과 절을 연결시킬 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영어는 접속사가 필요해. 그럼 who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이야. 게다가 어떤 역할을 한다? who가 원래는 뭐였어? 여기서 they라는 주어였지. 그래서 얘가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의 관계 대명사의 주어인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거야. 이해되나? 관계는 왜? 두 절의 관계를 연결시켜준다. 왜 대명사야?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make cartoons 적어주면 되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선생님이 늘 강조하던 수일치.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그쵸. 주관대담에는 반드시 동사가 올 수밖에 없어. 이 동사의 수의 일치는 어디다 한다? 앞에 있는 선행사에 된다. 왜요? 얘가 얘거든. 원래 후가 뭐였어? 데이였지. 데이는 뭐하고 같아? 더 피플하고 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따라해볼까? 선행사는 주관대와 같고 주관대는 뒤에 없는 주어이며 뒤에 없는 주어는 선행사다. 그쵸. 뒤에 없는 놈이 더 피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죠.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 만드는 가장 기본 순서였어. 그들은 뭐야? 그들은 누굽니까? 만화가들입니다. 이 만화가들은 want, 원합니다. want는 가장 전형적인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죠. 자, 카툰이스트는 뭘 원해? 캐치가 사로잡는 거죠. 뭘 잡아? 여러분의 관심, interest. 여러분의 관심을 확 사로잡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대개 make you laugh. 그 유명한 사이동사. 사이동사는 make, have, less죠.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의 보호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때 오는 것이 바로 동사의 원형인 are입니다. R은 왜 자꾸 R을 쓰냐면 root, 뿌리, 근간, 즉 동사의 뿌리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R을 동사 원형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left가 동사 원형 왔죠? 맞나요?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잡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게 마음에 그들은 make you laugh, 여러분을 웃게 한다. 뭐로? 뭐와 함께? with는 뭐와 함께인데 뭐뭐를 이용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있어. 물론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은 맞아.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뭐를 이용하여? simple, 단순한 언어와 language, creative drawing, 창의적인 그림들을 활용하여 이용하여 여러분을 웃게 만든다. 오케이? people, 사람들은 have made, 현재 완료야. 만화를 어떻게 400 of years 만 수백 년 동안이죠. 우리가 for는 동안 이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for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숫자 기간이 나와야 돼요. 이게 숫자라는 그럼 hundred가 숫자에 맞지? 수백이니까 그렇죠? 뭐 200에서 몇 번? 한 900년까지 그렇죠? 900까지 되니까 수백 년간 만화를 그려왔다. 자, 왜 현재 완료했었어? 과거에 만화를 쓰기 시작했지. 만화를 이제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언제까지? 현재까지 만화는 계속 이어지겠지. 뭐 선생님이 지난주 토요일 어디 갔냐면 김해 카툰 아니다 웹툰 페스티벌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위를 계속하면 우리가 벌써 have pp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쓴 거야. 근데 for가 들어가면 어떻게? 현재 완료의 계속적 법입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용법에서 완, 경, 그렇죠, 잘했어. 계속 용법에는 우리가 for나 since를 쓴다고 알고 있죠. 완료는 already나 뭐 써? still, 아, still 아니고 already나 yet, 그렇죠? 그 다음 뭐야? just 이 세 개를 쓰죠. 경험은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횟수를 뜻하는 거죠. 결과는 동사들만 있어.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 예를 들어서 없던 것이 생기거나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거. 뭐라고? 없던 것이 생기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다는 건 없앵이잖아. it up은 가버리는 거거나 떠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있다가 없어지는 이건 다 결과야. 요거는 외우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already, yet, just,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imes 그렇죠? 없다가 생기거나 있었는데 없어지거나 for since입니다. 자, there are 뭐뭐들이 있다. 많은 종류의 만화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종류의 만화들은 어떻게
play different role. 우리가 play a role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역할을 하다. 근데 역할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lay different roles가 된 거죠. 그렇죠? One of the cartoon, one form of cartoon. 한 형태의 땡땡 할 때는 바로 one form of입니다. One form, 형태 of. 한 형태의 만화는 뭐다? 바로 a picture with a few words. 무슨 말입니까? 몇 개의 단어만 있는 그림 하나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 만평이라고 있어,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몇 개 해가지고. 이 그림이 전부야. 그 풍자 만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있잖아. 막 정치인들 해가지고 웃기게 그려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이게 대머리 해가지고 맨 못생기고 나오고 중국 막 시진핑 주소 나와가지고 이런 거. 바로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뭐라? 자, it is called 뭐야? 뭐뭐라고? 수동태죠. 뭐뭐라고? 불리다. 비동사 called. be called. 바로 개그 만화로 불린다. 다음 시간에